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해양에너지에 대해 강연을 맡은 부흥고등학교 물리교사 이성은입니다. 이번 시간 동안 해양에너지, 특히 해상풍력발전기에 초점을 두고 강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상발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해상풍력발전기에 대해 탐구한 후에 대표적인 해양도시 부산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였던 바람은 산업혁명 이후 주 에너지원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경문제, 지구온난화의 이슈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바람은 태양과 함께 무진장한 자연에너지로 태양과는 다르게 밤에도 사용할 수 있고 폐기물을 내지 않는 청정에너지로서 지역 전력 확보에 유효합니다. 그럼 풍력발전기는 주로 어디에 설치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바람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부는 곳이 유리하겠지요. 크게 육지와 바다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육지에서보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육지의 지표면이나 건물에 기인하는 난류가 적을 뿐더러 해저의 국가 소유와 국가 계획으로 땅 소유주의 복잡성을 가진 육지와 비교했을 때 대규모 배치가 가능합니다. 즉, 안정한 높은 풍속을 얻을 수 있는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풍력 발전 단지를 넓게 설치할 수 있고 소음에 의한 염려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작용과 파도에 의한 타워의 진동, 고장 시 수리를 위해 접근하는 것의 곤란, 기상의 의존성이 높고 바닷물에 의한 손상과 부식이라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육지에 설치하였으나 육상 단지의 포화, 민원 발생, 풍력 효율 저하 등의 제약 요건이 많아 지금은 점차 해상 풍력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풍력 발전기가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공개한 풍력 기상 자원 지도입니다. 평균 풍속이 높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네, 바다가 육지보다 더 큰 것이 색으로 구분됩니다. 기상청에서 공개한 또 다른 풍력 자원 지도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공개한 국내 풍력 발전 현황을 비교해보면 평균 풍속이 높은 지역에 풍력 발전 단지가 대량 분포해 있고 이 지역은 해안가임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바다에 많이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의 과학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풍력발전기가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검류계, 코일, 그리고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네,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면 검류계의 눈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가까이 가져갈 때 검류계의 눈금이 마치 자석을 연결한 것처럼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석의 속력을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느리게 할 때 검류계의 눈금과 빠르게 할 때 검류계의 눈금을 비교했을 때 자석의 속력이 빠르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군요. 네, 이것은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풍력발전기는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수평축형과 수직축형으로 구분되는데 회전축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인 지면과 평행하게 설치되면 수평축형이라 부르며 지면과 수직으로 놓이면 수직축형이라 합니다. 먼저 수평축 풍력발전기는 1개에서 4개까지의 날개를 가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발전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3개의 날개를 가진 프로펠러형입니다. 두 번째로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원호형 날개에 2~3개를 붙인 다리우스형과 2~4개의 수직 대칭형 날개를 붙인 자이로밀형, 그리고 반원통형의 날개를 마주보게 한 사보니우스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에서 사용할 것은 사보니우스형입니다. 여러분도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면서 두 발전기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료는 왼쪽과 같습니다. 기존의 키트로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만들면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선풍기를 틀어 놓았습니다. 네, 프로펠러가 바람의 방향을 마주 보며 회전하여 회전축이 바람 방향과 수평을 이룹니다. 이번에는 수직축 발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평축 발전기는 내부에 발전기를 넣었다면 이 수직축 발전기는 자석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자석 4개가 극을 다르게 하면서 붙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개가 돌아가며 코일 위의 자석이 회전하여 N극과 S극이 번갈아 코일을 통과하여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변화로 인해 전기가 생산됩니다.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수직입니다.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커서 더 큰 전압이 출력되겠지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발전기를 만들어 보았다면 이를 이용하여 나만의 풍력 발전기를 설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설계한 풍력 발전기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고 여러분의 풍력 발전기가 가진 장점도 자랑해 봅시다. 네, 이것은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생각했던 풍력 발전기인데요. 한 학생이 바람을 모아서 풍속을 더 빨라지게 하여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바람이 빠져나가는 쪽은 뾰족하게 하여 바람의 방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마주 볼 수 있게 베어링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3D 프린터가 학교에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 자신의 생각을 모델링해서 여러분들도 보다 쉽게 구현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풍력 발전기는 사진처럼 여러 개를 배치하여 단지로 조성합니다. 배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동일한 공간에 같은 개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그렇게 제안한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함께 만든 풍력 발전기를 이용하여 제안한 내용을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2열로 배치하여 앞열의 사이사이에 뒷열의 발전기를 배치하는 방법과 대각선으로 일직선으로 쭉 나열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궁금한 게 못 이겨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친구들과 실험을 해서 어떠한 풍력 발전기 배치가 나은지 고민해보고 검증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산에 해상 풍력 발전기를 만든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경우 탄소 저감 효과가 동백섬의 300배, 여의도의 15배 규모의 30년생 소나무를 빼곡히 채운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찬성의 입장과 여름철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기에 초강력 태풍으로 인한 파손 및 항해 안전의 위협, 아름다운 관광 자연인 경관이 훼손된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는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분들도 고민해보고 입장을 정리한 후 친구와 토론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찬반 논쟁이 뜨거우니 여러분이 만든 발전기를 직접 현장에 들고 가서 설치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효율까지 고민해보는 현장 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바다에 설치된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 선생님은 난간에 설치해놓고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설치된다면 어떠한 배치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면 좋을 것인지를
안전하게 방파제 위에서 바닷바람 속에서 실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